마저도 만만치는 않은데 카페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했을 때 개인 카페의 장점은 어떤 정형화된 카페로서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프랜차이즈를 막 늘리는 거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갸우뚱한 거는 그걸 무한히 복제한다고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카페를 하면서 사장님들의 뭘 해도 잘 되는 사장의 그 말투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네. 이 말투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고객을 응대하고 접대, 접객을 하는 그런 이제 행위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분들은 어떤 말투 있으시나요? 저도 이제 중간에 카페 말고 다른 이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에 카페가 너무 힘들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람들의 말투를 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스킬임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카페 할 때는 단순히 가게만 할 때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친절하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면 그분들은 말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상냥하고 들어주고 말 끊지 않고 손님 말에 이렇게 뭐랄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말투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되더라고요. 저는 뭐 훈련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몰랐는데 그 영업이나 그리고 좀 가게를 운영을 잘하시는 사장님들을 이렇게 만나 뵐 기회가 생기면 그분들은 항상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요. 손님을 응대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잘 상냥하게 잘 하시는 걸 보면서 그거는 상냥하게 해야지 그 이상으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것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말투도 좀 정돈하시고 친절하게 하시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 은연 중에 반말을 섞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무의식 중에 자기가 그냥 내뱉는 건데 그거를 의식하고 녹음해서 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삼자가 보고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손님이 듣고 있으면 그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나쁠 수 있죠. 근데 사장님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객관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카페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비법 뭐 이런 이제 챕터를 넣어서 써주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제 편견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카페 차려서 부자 돼야지 이러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있는 건가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옛날에 비해서. 네. 나도 저 카페처럼 대박 카페 만들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신 분들이 네.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비율은 좀 많이 줄었는데 소소하게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나 인건비는 뽑겠을 때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만만치는 않은데 카페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했을 때 개인 카페의 장점은 어떤 정형화된 카페로서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프랜차이즈를 막 늘리는 거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갸우뚱한 거는 그걸 무한히 복제한다고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 카페를 하면서 사장님들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단계까지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카페 보니까 아까 베이커리는 전 잘 안 합니다를 했지만 베이커리로 소소하게 하면서 카페를 같이 재밌게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카페로 만들어서 그 디저트 유를 강의를 또 하시더라고요. 쉽게 하루에 한두 시간만으로도 하루 카페 운영할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배우고 싶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강의화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하루 날 잡아서 한 5명 사장님들 예약 받아서 하루 매출 정도 일어날 거를 가장 매출이 안 나는 날 잡아서 그걸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장님은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의 노력으로 그 점주님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하루 매출만큼 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 사장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럼 나는 원두 납품으로 극복을 해야지라는 컨셉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너무 큰 다리를 벌린 건데 그 두 가지를 그래도 잘 해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렇죠. 네, 납품 시장도 장난 아니라서 아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나를 컨셉을 알려야 될까.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나 제 글로 납품을 신청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제가 직접 만나뵈려면 못 만나뵀는데 제 글을 통해서 만나뵌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섞이는 거죠. 카페를 하면서 커피를 볶으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럼 저는 거기다 책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이렇게 스펙을 갖춰나가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컨텐츠나 어떤 거를 사장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값어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카페와 접목시킬까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카페 하나라기보다는 카페 플러스 뭔가를 하는 거네요, 이제. 네. 혹시 최근에 뭐 카페 뭐 창업 트렌드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창업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화되긴 한 것 같습니다. 무인 카페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굉장히 원두 납품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원두 납품하는 사장님들에 대한 원두를 모아서 그거를 모아서 쇼핑몰화 한 것도 있고 네. 네.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재밌는 거는 아무래도 카페 사장님들이 어떻게 자기 카페를 잘 알릴 수 있을까라는 마케팅 방법 이런 것들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방법을 알았던 사람들이 유리하거든요. 그것도 시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또는 카페 자체를 굉장히 이쁘게 잘 꾸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와 이분 되게 잘한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런 카페들을 잘 만들어서 잘 브랜딩화해서 그걸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은 자기가 이쁘게 꾸미려고 카페를 열었지만 운영에는 소질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만드는 건 잘 만들어도 그럼 그분은 그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 카페를 이제 창업하기로 했어. 나 개인 카페 할 거냐 프랜차이즈 카페 할 거냐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저는 프랜차이즈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프랜차이즈 어떤 돈이 있는데 어떤 돈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가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개인 카페 어떠한 노하우도 없어. 네.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나 열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되게 만이라도 한다면 그 점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데 프랜차이즈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노하우가 없고 나는 정기적으로 관리받으면서 커피라는 걸로 내 인건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 고민하고 싶지 않고 나 너무 두렵고 할 마음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용도 좀 많이 들어야 되고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난 좀 창업 비용도 좀 적고 내 발품 손품을 팔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내 삶을 녹여내서 최대한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 숍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 카페를 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내가 카페 창업의 목적이 그냥 뭐 난 내 생활비를 벌고 싶다, 나는 뭐 카페 커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할 자신은 있고 이러면 그냥 프랜차이즈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인건비를 받아간다는 개념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하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는 좀 보상도 크게 노려보고 싶기도 네. 하고 창업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없다 이러면 개인 카페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쵸. 근데 저는 후자 뭐 나는 지금 재정적 상황이 좀 열악하다고 네. 한다면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용도 버리지 말고 네. 얻어가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진짜 카페를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첫 번째가 아닐까. 그렇다고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내가 만약에 카페 창업을 하기로 했어요. 뭐 그냥 개인 카페를 차린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들어가는 그 점포에 네. 기존의 카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렇죠. 카페였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카페가 별로 없거나 여기는 카페가 있을 법도 없어 이런 자리에 들어간 게 유리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럼 기존 카페를 네. 인수해서 내가 더 큰 매출을 내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런 카페들도 많이 봤고요. 꼭 장사가 안 됐던 카페라서 네. 내가 넘겨받아도 장사가 안 될 거다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좀 분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망했던 자리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극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좀 다른 사례인데 네. 제가 공간을 확장하고 싶었던 가게가 있었어요. 제 카페 옆에 그 공간이 너무 필요했는데 아니면 저는 그 공간이 계속 제가 얻을 수가 없으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거기에 김치찜 배달하시는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네. 아 100% 망하겠다 100% 안 될 거니까 한 6개월만 기다리자 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6개월 지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6개월 지나가서 안 나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얻고 싶은데 나가실 수 없겠냐 했는데 그러면 권리금도 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장사가 안 되는 구석에 있는 장인데 배달을 하심으로써 그 매출을 다 극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 김치찜을 새벽에 드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 새벽만을 노린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셔가지고 제가 권리금이 없어야 되는 자리인데 권리금도 드리면서 내보냈거든요. 아 진짜요? 이 시기를 놓치면 그분도 나 못 나가고 저도 못 들어가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약간 그분을 통해서 좀 패러다임이 많이 깨졌어요. 어떤 자리는 크게 상관없고 장점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 카페를 많이 인수한다고 한다면은 왜 이게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앞으로 만날 좀 카페 사장님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카페 사장님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카페 창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만나시는데 근데 또 보면 많은 분들을 또 만나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창업에 그게 달라지는데 원두 납품이나 커피 머신을 고르는 데 있어서 진짜 자기가 큰 노하우를 가진 그리고 오랜 세월 속에서 증명받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좋아 보인다라는 것들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자기의 스타일을 그리고 자기의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카페를 열어야겠다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맞춰서만 무조건 하다 보면 너무 열악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시기를 늦춰서라도 그 비용을 좀 높여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카페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한다면 많은 카페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잘 되는 카페와 잘 되지 않는 카페들도 다 돌아보시면서 그런 카페들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카페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서울에 계신데 부산에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실 텐데 그 지역들을 철저하게 좀 분석해 보시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좀 답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해보시고 하시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와중에 저와 같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시면 시행착오가 확 줄어들 겁니다. 사장님들의 카페 창업에 있어서 성공을 기원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성장일기에 나와서 제가 눈치 보지 않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이 좋고요. 이렇게 카페 사장님들, 예비 사장님들 만나면 그분들이 재정 상황이나 지금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지금 어떠한 조건도 없이 카페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 건데 되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이 자리가 너무 좋고 도움을 많이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많이 못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종료 나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카페 창업은 처음이라의 저자 민준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